왜요? 동주야. 네네. 지금 건학이랑 같이 있어? 둘이 숙소 그 찍다가 가방 그거 검사를 했거든. 근데 건학이 가방에서 일단 빨리 올라와. 일단 빨리 올라와. 아 이거 차고 있냐고 물어보고. 지금 마이크 차고 있어? 네. 말 조심하고 오라고. 그냥 말 조심하고 빨리 올라와. 최대한. 리얼리티 저희 한다고 하셨을 때 저희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 네 새로운 멤버들 환영 파티를 하면 어떨까? 환영 파티? 너희들 팀워크를 좀 보기 위해서 6시간 안에 한국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팀의 색깔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얘 하나만 접어서 따다 스탑! 2, 3, 4 너희들의 어떤 팀워크를 보고 싶다고 그랬지? 시온이가 왜 혼자서 녹음을 하고 시온이 너 노래 자신 있어? 경험도 별로 없는 아이가 혼자서 녹음을 하고 있고 그건 너무 좀 이상하지 않니? 그딴 팀워크는 여기 필요가 없어. 범민아, 넌 어떻게 생각해? 아, 저는 되게 미안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냥 아,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부족했더라면은 이런 소리까지 들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녹음을 하고 왔는데 또 웃고 있고 힘들었다고 왜 말도 못하니까 했잖아요. 근데 연습,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공연 준비나 연습 이외에는 같이 뭘 해본 게 없어요. 추억이 아직. 네. 뭐 계획 같은 거 잡아본 거 있어요? 그 두 명을 따로 잡아두고 계시면 이제 저희가 저희 숙소에서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인터뷰를 한 두세 시간 하는 거예요. 두세 시간이나?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는 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멤버들이어서 뭐 인터뷰를 할 게 좀 더 있다, 뭐 좀 더 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후다닥 준비를 해서 약간 몰래 카메라 식으로 이렇게 영상 같이 만약에 남기면 저희도 또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라 방송은 이제 촬영 전반적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한 거 설명하는 거니까 2인 1조로 나눈 거지. 저도 그래. 막내? 막내? 시연이하고 기도하고 인터뷰 촬영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까라도 그래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테이크 아니면 떡볶이. 어쨌든 여섯 명이니까 맛있고 많은 요리를 간단하게 빨리 끝내야 돼. 떡볶이까지. 어. 떡볶이. 치킨 피자 풀. 그래? 난 좋아. 그러면은 재료 구할 사람이랑 그걸 정하자. 나 좀 밖에 나가고 싶어요. 나 나가고 싶어. 저 나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지금 갔다 와. 아, 일단 재료부터 첫날에 오늘 내일 봐. 너 그거 먹을까? 너 그거 먹을 거야? 영이라서 그냥 다 사면 될 듯. 데코는? 데코는? 데코 우리가 할게. 아, 갔다 와. 네. 서로 한 번씩. 데코레이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비더보이즈의 막내 시원입니다. 저는 아이비더보이즈의 이도입니다. 시원 씨는 그룹 내에서 담당하고 애교 담당이라고.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청 오랜만이야. 근데 나 사실 이거 아까부터 끌려. 사기 전에 그거부터 정해 너.
사적인 마음을 채울 거야? 아니면 공적으로 파티 준비만 할 거야? 너 쌍말해 지금. 그럼 내가 나중에 따로 사러 오는 걸로. 오케이. 파티를 위해서만 사는 거지? 당연하지. 와. 아 사실 근데 제가 풍선을 잘 못 불어요. 내가 매듭을 못 묶어가지고. 아 저희가 뭘 사러 갔어야 될 듯 같은데. 이거 헬륨인 거 알아? 네? 마시면 목소리 바뀌어. 아니. 해봐 진짜.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격들이 여섯 명인데 둘씩 성격이 진짜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슷해요. 저랑 건이 형, 이도 형이랑 건민이 형, 그리고 영정이랑 환웅 형인데 건이 형이랑 저는 일단 보이는 걸로는 먹을 거 엄청 좋아하고 먹을 거에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햄부터 살까? 이거 두 개 하고 햄이 매우 중요하다고. 베이컨을 사야 하고요. 야, 네 햄 몇 개 사려고 그래?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왜 나 의심해? 햄만 잔뜩 넣을 것 같아. 안 봐도 뻔해. 햄이. 아니 내가 먹을 거야. 먹을 거에 강한 집착이 있어. 이모컨이들은 되게 세 보이거든. 목소리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런 것도 있어. 진짜 다 생긴 거랑 반대인 게 쑥스러움도 엄청 많고 부끄러움이 진짜 많아. 팬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오해하지 마라. 진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착한 사람이긴 합니다. 되게 이런 게 귀엽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이제 건민이 형은 제가 생겨도 되게 유학이 막 넘어가는 스타일. 신경을 잘 안 쓴다 얘들아. 장난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천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머리 타고 있을래요? 근데 한우이랑 건이가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건이 어디 가니? 우리 건이 어디 가니? 건이 뭐 사니? 건이 뭐 사니? 저 뭐 숨 먹고 찌는 것 때문에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지? 왜 빨리 와 너 뭐야 못 숨겼어 너 말하고 계란 하나만 넣으면 컵케이크 된대 이건이 응? 아까 맨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했지 우리 처음에 왔을 때 공적인 걸 살 것이냐 사적인 욕심을 채울 것이냐 이게 야 다 같이 먹으면 공적인 거지. 하지만 너를 오늘 먹을 순 없어. 아 아쉬워. 먹으래요? 이도에게 선물할 세종대왕님 그림. 애들 어디쯤 왔을까? 제가 그때 아직 뭐 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리얼리티에서는 한편 딱 나온단 말이야. 화면 전원 나오면서. 환웅이랑 건이는 뭐 하고 있지? 약간 하고 있지? 이런 거 해야지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띠리띠리 하면서 둘이 싸우는 거 나오고 환웅이랑 건이랑 아 다 했다. 완벽하다. 이 정도면 뭐 일단 여기서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요 위에 올린다면? 그렇게 먹자고? 아, 그냥 이렇습니다. 오 한우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게 이 탁자에 대해서? 약간 미국 느낌 아니야? 근데 놓을 데가 없을 것 같아. 이쁘긴 이쁜데 다 놓을 데가 없어. 아 진짜? 조식 와요 요리하자. 야, 너 손 씻어. 호흡 한번 봐도 될까? 네. 이구동성 게임 알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하는 거예요? 네. 피자, 치킨 하나 둘 셋 치킨. 오.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오. 우리 나름 잘 맞는다. 자, 이제 두 개.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합이 맞는 걸 알아요? 그게
텔레파시라는 게 있지. 아 그래요? 이게 딱 맞는 사람이면 정말 잘 맞아. 어 이거부터 대 너 이거부터 대필 거야? 3분 동안? 이것은 요리일까요? 조리일까요? 저희는 떡볶이를 먹는 걸까요? 햄을 먹는 걸까요? 이것은 요리. 어 이거 왜 잠갔어? 이것은 요리일까요? 조리일까요? 영주 형 어디 갔지?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 레이븐의 갤러리입니다. 이쪽 라인부터 그리고 여기 중간까지가 이원 제 거 아니고요. 네, 이 코트까지가 제 옷들이고요. 제가 리폼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만든 옷에 대해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자켓을 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청자켓을 만들어봤어요. 잘라서 이렇게 다 손가락 집어넣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피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 핏이 이 골반 위까지 딱 나오는 게 되게 저런 매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레이븐 갤러리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뭐 좀 뭐 하고 왔어요? 형 근데 제일 저희 중요한 걸 잊었어요. 왜? 그 뭘 대고 자를 도마도 없어. 아 도마가 없구나. 아니면 이걸 도마로 쓸까? 뭐 어떤 거? 이거 내 서랍이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없이 요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도마랑 비슷하게 생각한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더 비위생적인 게 될 것 같아. 지금 위생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먹고 살기 좀 바쁜데 지금. 아니 먹지 말자. 도마 없이 할 수 있어 없어. 도마 없이 하는 게 더 위위생적이지. 그치. 아니야 도마는 아니야. 난 그냥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형 이건 솔직히 도마를 하기 위해 태어난 서랍 같아. 도마야 그거는 내가 볼 때. 난 전혀 서랍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칼도 없어. 여기 있네? 아. 여기 칼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 일단은 그러면 인터뷰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아니 코너 속의 코너야죠. 코너 속의 코너. 개인기 대방출의 시간을 난 갖고 싶어. 진짜 개인기가 없어요. 저도 개인기 없나? 우리가 개인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생각해봐봐. 맹구 알아? 네? 맹구 몰라? 네. 약간 자료화면을 아 자료화면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도 형 이런 거 하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오 맞다 이분이 유행했었어도 될 것 같아. 잘하는데? 와 온다 야 지금 온다. 아, 온다. 나 지금 온다. 노래 잘해 내려와.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봐. 요즘 걸로 이제 좀 변화를 시켜야지. 맹구통으로 좀 해볼까? 맞아, 원래 개인기는 변화시켜야 재밌어. 맞아.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부끄러워해. 연습했던 거 있어? 한 번에 비트박스. 보여줘! 가자! 근데 이게 못해도 안 웃기면 진짜 분위기 이상해져요. 너 지금 시작한 거야? 안 되겠네. 다시! 웃기려면 손 떼야 돼. 지켜주지 못했다.
베이컨이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더 먹은 거 아니지? 아니에요.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다. 아, 그럼 베이컨이 많아. 그만 먹으라고. 빨리 하라고. 먹었지. 얼마나 먹었겠어요. 이거 다 먹었는데? 야, 진짜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요. 일단 야, 몰래 카메라를 진행하자. 그럴래? 해볼래? 숙소에서 이상한 거 나왔다고?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럴래? 건아이 가방에서 뭐 나왔다고 한 다음에 혼난다고 하는 거니까. 진짜 거짓말 치네. 네요. 동주야. 네네. 지금 건아이랑 같이 있어? 아아. 뭐 하고 있어? 지금 방금 인터뷰 다 끝났어요. 아 근데 우리 아. 숙소 그 찍다가 가방 그거 검사를 했거든? 근데 권학이 가방에서 일단 빨리 올라와. 일단 빨리 올라와. 아 이거 차고 있냐고 물어보고. 지금 마이크 차고 있어? 네. 그냥 마이크 좀 일단 말 조심하고 빨리 올라와봐. 와 알았어요. 이게 온대요? 이게 온대요? 곧 와요? 곧 온대. 곧 온대. 빨리 케이크. 누가 빨리 엘리베이터 다 눌러놔. 뭐 한 층마다 다 멈추게. 아, 그럼 일단 빨리 올라. 내려가서 바람 잡을까? 내려가서 바람 잡을까? 참 진짜. 아니 왜 누가 하는 건데 그걸? 그 사람들도 생각 못했겠지. 열심히 인터뷰에 임했는데 파티는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난 2시간을 인터뷰해서 2시간 34분 했어요. 그래도 약간 저희가 계속 바빠서 같이 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파티하고 얘기도 같이 먹으니까 감동도 감동이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우리 동생들을 만나서 정말 나는 행복하면서 진짜 많이 기대돼. 일단 이도, 시온이 완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 이렇게 본 거 만난 게 운명 같아. 역시 연애 전설이야. 알본즈 화이팅! 야 형이 감사합니다. 알본즈 와